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장 나동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이 되신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벌써 세 번째 시장을 네. 역임하시는 거고요. 소리가 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2010년서부터 18년까지 5대, 6대 그 시장을 역임을 했고요. 민선 8기 시장으로 다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양산에서 태어나 쭉 평생을 양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일단 민선 8기는 딱 지금 2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절반 정도 지났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많은 성과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랑 좀 해주시죠, 오늘. 글쎄요. 예. 뭐 자랑이라면은. 네. 특히 이제 대응 프로젝트 위주로는 우리 황산공원을 그 중심으로 이제 복합을 내서 사업, 또 이제 웅상의 경우에는 회화관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천성산의 일출 부분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업,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시민통합위원회, 낙동강 협의회, 이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골목 상권의 활성화, 물금역의 그 KTX 정차, 예. 그리고 공모사업 부분에서 이번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도 보였습니다. 우주항공 그 사업의 방송용 그 신란터 R&D를 할 수 있는 실증사업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됨으로 해서 네. 또 성과라면 성과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황산공원이었어요. 그 얼마 전에 거기서 재즈 페스티벌도 열렸고 예, 예. 황산공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겁니까? 황산공원만 지금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가 둔치가 56만 여평이 되거든요. 이제 복합 레저 사업을 갖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토 캠핑장, 미니 캠프 파이어 존, 캠크닉 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쪽을 만들고 그리고 체육 시설도 파크 골프장, 또 그다음 축구장, 또 야구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을 갖다 겸비한 궁극적으로는. 유람선으로 이어지기까지 그것은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데 네. 양산을 넘어서 부울경의 블루오션으로 명명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그런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우리 황산공원입니다. 그리고 황산뿐만이 아니라요, 그 웅상의 회화강 르네상스도 굉장히 네.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황산뿐만이 아니라요, 그 웅상의 회화강 르네상스도 굉장히 네.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서부 양산에 황산공원이 있다면은 예. 동부 양산에는 회화강을 중심으로 한 네. 회화강 르네상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웅상 이제 조성을 하게 될 것이고 어린이 놀이 시설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문화의 공간 또 그다음에 레저와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 만들어져가 있었던 우리 오리소 공원을 리뉴얼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일대를 이제 걷기 좋은 이런 길로 만드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늘 어떤 진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예. 특히 주진 지역에 있는 불빛 그 공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도변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우리 양산을 상징하는 이 아주 그 화려한 불빛을 이용한 이런 공원이 될 것이고요. 예. 역사와 또 그리고 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회화강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양쪽에 두 축이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네. 정말 오랫동안 양산시에서 그 활동하신 노하우를 또 이번에 아주 잘 펼쳐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마라톤 현장 행정을 또 펼치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하는 것이 우리 민생을 돌아보면서 시민 속에서 어떤 보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아침 6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9시까지 민생 투어를 했습니다. 풀링이 좋죠? 민생 경제와 청년,
미래를 함께 그리다 나름 뭐 이런 어떤 주제로 가지고 우리 하북 지역에서부터 우리 소상공인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쭉 이렇게 거치고 내려와서 13개 읍면동을 이제 거의 다 투어를 했습니다.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특히 제가 저녁 때는 우리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또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 하게 되는데 그 민생경제의 그 현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철저히 들을 수가 있었고 물론 현장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향후 2년간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을 갖다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충분히 또 우리로서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민생 투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지혜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것을 한 번 더 피부로 느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인연을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걸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하시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셨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또 청년들이 정말 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행정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요번에 또 2040년 도시 기본 계획을 네.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일인 거죠? 그렇죠. 2040 그 우리 시의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그리는 것인데요. 네. 최종적으로 우리 도를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특히 도시 성장이라든지 장기적인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특히 우리 1028 우리 지방도를 국도로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건에 이 어떤 반영시키는 부분. 지방도를 좀 확장하는 일인가요? 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야 승격시키는 이게 건가요?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도와 국도를 연결시키는 국도 지선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근린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에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204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우리 도를 그 경기도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는 우주항공 방산용 실링소재 실증 사업에도 전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예.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자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좀 이름이 깁니다. 그러게요. 네. 말도 어려워요. 예. 좀 용어가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방수 방음 이런 어떤 효과를 주는 이런 소재입니다. 이 시장이 거의 한 우리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한 대충 추계 근데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데모로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국산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우리 양산에서 네. 사업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화학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완전히 바꿔서 네. 양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네. 여기가 아주 또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로컬푸드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우리 소비자들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은 그 신선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양질의 이 우리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로컬푸드 효율적인 비용도 예, 직매장입니다. 받을 수 있고 예예예. 예, 예. 예 현재 정상적인 건물을 그 짓기 위한 그런 이제 단계에 있는데 우선 이제 가설 건물로서 로컬푸드 그 직매장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뭐 한 달 조금 더여 만에 매출 규모도 약 한 2억 정도 올라가는 걸 알고 있고 병원 가위수만 하더라도 약 한 천여 명. 농가에서는 직접 만드는 이 농산물들이 바로 로컬푸드를 통해서 어떤 전달이 됨으로 해서 이 어떤 구조에도 중간 그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로컬푸드입니다. 네. 이야 진짜 뭐 이런 첨단 산업부터 시작해서 먹거리의 그 문화까지 진짜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양산시인데요. 그리고 양산에요. 그 학교 양산 캠퍼스 부지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곧 또 개발이 될 거라고 들었어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이번에 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간 혁신 구역 그 선도 사업으로서 우리 부지가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구역이 그동안에는 20년 동안 거의 그 방치가 돼 있다가 보니까 정말 좀 흉물처럼 이렇게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가 보니까 앞으로는 용도지구가 학교 구역 외에 다른 용도로 상당 부분은 또 우리 시민들이 이제 녹지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또 그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되고. 우리 대학병원이 있다가 보니까 바이오와 의료를 합성한 이런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일단의 부지가 의료 크러스터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미래의 먹거리의 상당 부분을 또 거기에다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우리 양산에서도 최고의 효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하반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상반기에 준비됐던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요. 민생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여기에다가 무게중심을 지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반기 지금 들어가면서 3, 4분기에서부터 약간 500억 정도를 지금 풀려고 합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 사업을 시키는데 아주 집중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청년도약 그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우리 은둔형 고립형 이런 청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년들을 끌어내는 이런 사업들도 청년정책에 담겨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혹은 양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반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시민의 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우리 양산에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동력들이 많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도 좀 더 생겨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활기를 띠고 이러면은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힘내가 우리 양산 확실히 좀 더 이번에 함께 바꾸어 나가도록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발전하는 또 양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